함덕에 오면 바다도 있고 낭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레저 제주의 힐링도 있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도 일상에 지친 사람도 이곳에서만큼은 모든 걸 잊고 즐길 수 있습니다. 레저와 힐링이 공존하는 이곳은 제주 레저 힐링 축제 현장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레저 힐링을 통해서 제주를 즐기고 계십니다. 레저 활동이면 레저 활동, 공연이면 공연,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제주 레저 힐링 축제,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뛰어갑니다. 아, 이뻐요. 언제 봐도 이뻐요. 지난 주말 함덕 해수욕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이야, 여기 보세요. 난리가 난리가. 지금 EDM과 함께하고 있는 이 워터 물총싸움 굉장합니다. 이야, 다들 그냥 뭐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빨리 가가지고 함께 전쟁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 말고 다른 물놀이를 즐겨본 적이 있나요? 저도 해수욕장에서 하는 물총놀이는 처음이었는데요.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낯섦 하나 없이 신나게 물총놀이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샌가 하다 보니 제가 관역이 되어버렸는데요. 저거 보세요. 즐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와, 아니, 우리 어머니도 워터밤이 해보니까.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놀았어요. 나도 제주도 사람인데 함덕 해수욕장이 아무래도 제일 좋아요. 함덕을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해변인지 몰랐는데 아담하고 너무 좋네요. 네, 가족이 놀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함덕 해수욕장을 딱 한 글자로만 표현한다면 판타시? 판타시! 이것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바운스 풀입니다. 풀 안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보통 쉽지만은 않거든요. 건너는 사람도 또 구경하는 사람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녀 주목하세요. 자, 조금만 더, 좀 더 성공! 옆에서 같이 응원하다 보니까 강한 유대감도 동지애까지 느껴졌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니, 너무 높다. 잠깐만. 네,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성공을 염원하면서 출발! 아이고. 자, 출발과 동시에 실패했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성인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액션 팀까지 출발! 출발합니다. 신나게 물놀이하며 즐겼다면 이제는 감성 충전의 시간. 제주 레저 힐링 축제는 말 그대로 레저와 힐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요. 취향에 따라 성향에 따라 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액티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저 스포츠를, 감성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방 체험이나 버스킹 무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레저 힐링. 레저가 아무래도 이 정말 찰떡궁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벌써 분위기부터가 야, 장난 아니에요. 여기 오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서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노젓는 패들보드, 그다음에 두 분이서 타시는 투명 카약 준비되어 있고요. 이 3종 체험하신 분들은 바나나 보트까지 타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대체 이게? 사실입니다! 야. 자, 여기까지 갔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저도 체험에 나서봤는데요. 다양한 체험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패들보드 체험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장한 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바다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패들보드가 결코 쉬운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다 위에서 중심을 잡고 올라가는 자체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아유아!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간신히 성공! 정말 뿌듯했습니다. 패들보드에 성공을 하니까 다른 체험들도 욕심나기 시작했어요. 이번 체험은 투명 카약입니다. 레저 힐링. 어떻게 좀 이제 레저 힐링 맛을 좀 보고 계세요? 좀 힐링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와보니까 제일 좋은 거 이것만큼은 진짜 어디 가서 잘하고 싶다 어떤 게 있을까요? 뷰? 뷰는 진짜 예쁘던데 진짜. 아마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뷰하면 함덕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하면 뷰 아니겠습니까? 그 멋진 뷰를 즐기기 위해서 저도 투명 카약 체험을 함께 해봤습니다. 갑니다. 이야. 멋진 남성분 선생님과 함께 카약을. 함덕 해수욕장은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도민들도 관광객도 자주 즐겨 찾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항상 물에서 바다를 향해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은 또 색달랐습니다. 자, 부산에서 오신 김명기 씨. 자, 기분이 어때요, 지금?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명도 얼굴을 찡그린 분이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즐겁고 물총을 맞아도 마냥 즐거운 힐링 공간. 제주 레이저 힐링 축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투명 카약 함께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축제장의 분위기도 바뀌어갑니다. 다양한 체험들로 에너지 넘치는 이곳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공연장으로 변신을 하는데요. 자, 이 뜨거운 현장 속에 우리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 남겨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웨시티! 다른 축제와 좀 비교했을 때 이번 축제는 좀 이런 건 좀 야, 정말 멋지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주도 바다, 함덕이라는 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스포츠들 이게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 스포츠들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축제 페스티벌을 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제주 도민으로서도 너무 좋고 저도 꼭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20대 젊은 청년의 패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청년의 패기! 자, 다음은! 큰 파도처럼 관객들 다 휩쓸고 가겠습니다. 야. 매년 여름 이맘때쯤 함덕해수욕장에서 진행하는 제주 레저 힐링 축제. 올해는 9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펼쳐졌습니다. 피아노 선율과 보컬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제주의 인디밴드 버드와이저가 마지막 날 공연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는데요. 노을 지는 하늘과 푸른 해변 그리고 감미로운 노래 이 3박자가 무척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하나, 둘, 셋. 다음은 바다를 노래하는 그룹 사운드 스웰시티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감성에 촉촉히 젖어들어가는 관객들인데요.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시원한 무대를 선보이는 터치드의 공연까지. 낮에는 해수욕에, 레저 체험에, 물총 싸움에 더 이상 놀 기력이 없다 생각했는데 앞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공연 열기에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활활 불태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축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드론 라이트 쇼. 400개의 드론이 밤하늘에 떠올라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요. 한 장 한 장의 이미지가 나올 때마다 축제에서 경험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축제를 찾은 사람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그 오늘 공연 너무 좋았고 일단 저녁에 가지고 너무 낭만적이었고 바다와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았고 다 내년에도 오고 싶어요. 진짜 요즘 본 것 중에 제일 진짜 인상이 남아가지고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충전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 2024 제주 레저 힐링 축제. 더위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을 찾은 순간이었는데요. 이곳에서의 즐거움과 힐링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